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이 따오리 구역의 강바즈 량쥐웨는 지小燕을 눈독들였다고 합니다. 하여 자신이 놀이개가 되지 않으면 그녀의 가게를 접게 만든다고 했었는데, 그러자 지小燕은 그 량쥐웨를 누를 수 있을 것 같은 난간구역의 강바즈 쪼웨나 일당을 찾았다고 합니다. 이어 만나서 이 의논을 다 끝마친 류수왕은 돌아와서 웨나한테 보고하는데, 난거 따오리에 그 개그 공연장 술집 사장 지小燕이 우리를 보고 뒤를 봐달라고 하는데요. 하여 제가 보호비로 15만 위엔을 불렀었는데 그 여사장이 글쎄 20만 위엔을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지小燕이 비록 여자지만 아주 시원시원하더라고요. 또한 나중에 우리가 그 가게에서 노는 술값과 이 아가씨값 또한 그 지小燕이 다 책임진다고 합디다. 아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따오리의 량쥐웨가 그 지小燕한테 직접거리면서 따먹겠다고 설치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그것부터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죠? 그러자 웨나는 뭐 그러한 염치 없는 것도 다 있어. 너네 가서 그 뒷대가리를 하나 해놔라. 이제 지小燕은 우리가 뒤를 봐주니 껄떡거리지 말라고 말이다. 예 형님. 그렇게 류수왕은 당리창 야바사화 장쥔 이 4대 행동대장을 데리고 출발했다고 하는데, 웨나는 요즘 자신이 딸이 태어나서 그 딸한테 푹 빠져서 흑사회의 일에 관계를 안 했었다고 합니다. 아빠는 딸 바보라는 걸 다 이해하겠죠. 또한 웨나 일당들 중 제일 강력한 전투력인 4대 행동대장이 나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?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놈들은 뭐 했을까요? 정다웨이와 그쪽 애들은 쩌후스한테 가서 또 다른 일을 처리하고, 이 왕후과 리한창은 맨날 이발소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, 여기에 잠깐 에피소드가 있는데, 여기서 왕후고 이놈은 그 장녀촌이 한 아가씨한테 뻑이 가서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. 내 웬난 다음으로 결혼하게 되는 건가? 그러자 이 곁에서 보다 못한 링한창이 한마디 던졌다고 합니다. 야 왕후고야, 너 정말로 저 장녀랑 결혼할 거냐 하고요. 그러자 당연하지, 우린 찐 사랑이다 이놈아. 네 다 들었어. 쟤네 집이 너무나도 찍는 듯이 가난하니 이 동생을 공부시키느라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아가씨질을 하는 거다. 그러자 리한창은 됐거든. 너 잘 들어라. 내가 혼자 갔을 때도 그 아가씨 똑같이 그러한 얘기를 했었고 똑같이 그러자 뭐야 너 쳐서 떡을 쳤나 말이다. 왕후군은 진심으로 바짝 긴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야 그거 내 뿐이겠니? 야바와 사화도 다 돌아가면서 쳤었다. 심지어 야바 그놈은 떡을 친 게 맛이 없었는지 에베 하면서 다시는 그 아가씨한테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. 뭐라고? 아휴. 그러자 왕후고는 이 가슴을 막 치면서 후회했었다고 합니다. 왜냐면 그는 그 꼬뱀한테 수많은 돈을 썼었고 진심으로 마음을 줬었기 때문인데, 이는 사실인데요. 이러한 일 때문에 왕후고는 한동안 조직이 싸움에 참가하지를 않았었고 이 나중에 죄를 조금 감면받게 된다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그 아가씨가 왕후고를 위해서 조금 감면받게 만든 것도 같은데 이 고맙다고 하기엔 좀 애매하겠죠. 으아! 내 실언을 당했다. 내 이것들을 어떻게 복수해주지? 옳지. 내 이 장녀들을 하나하나 모두 다 겁나게 철썩여줘서 보복해줘야지. 그렇게 왕후권은 한동안 실연을 했었고 미친듯이 다른 장녀촌들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 보복떡을 치러 다니다고 합니다. 이 보복 싸움은 들어봤었겠지만 보복떡은 처음이시죠. 하지만 이는 사실이라고 하는데, 네 하여 왕후과 린한창 이 두 놈은 잠깐 놔두고요. 류수왕과 4대 행동대장은 저번에 뺏은 류수왕이 그 최신식 벤츠에 척 앉아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. 류수왕이 앞에서 운전하고 장쥔이 조수석에 앉고 그 장쥔이 뒤에 당리창이 척 앉았다고 하는데, 그리고 뒤에 한가운데는 제일 막내인 사화가 하고 멍해 앉아있었고 그 제일 왼쪽의 자리에는 야바가 아바아바 하며 있는데, 그 장거 운전하던 류수왕이 당리창을 부르는데, 장거 그게 어떠한 좌석인지 아십니까? 그러자 당리창은 뭐 어떤 좌석인데 하고 멍해지는데, 하참 그 좌석은 하얼빈시 경찰국 부국장 서관국장이 전용 좌석입니다. 그 너희네 네 분들 다들 영광인 줄 아세요? 그 내 류수왕이 운전하는 차에 뭐 개나 소나 막 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. 그러다 곁에서 짱쥔이 또 배가 아파나는데, 류수왕 너희놈 그 경찰계통 허풍을 떨지 않으면 이제 할 얘기가 없다 이겠니? 그러다 류수왕은 어깨를 으쓱하는데, 에헤
그건 맞다니까 형님들. 지금 내 류수왕 덕분에 이 경찰국장들이어야 누릴 수 있는 대우를 지금 누리고 있다니까요. 그러자 쾅쾅 누군가 뒤에서 그 류수왕이 의자로 발로 쾅쾅 차는데 아바 그 뜻인 즉 이 뻥쟁이야 뻥 좀 그만 쳐라 이놈아 라는 뜻으로 이 발로 류수왕이 의자 쾅쾅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알았다 돼부치 이놈들 그렇게 다들 하하하 웃으면서 이 기분 좋게 도착했다고 합니다. 끽 개그 공연자 술집에 도착한 류수왕 일당 5명은 곧바로 2층 사장실로 들어가는데 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라버니들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. 그 지시어연이 말투는 참으로 달달했었는데 이 류수왕이 처음 나서서 이 소개를 시작하는데 자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. 이쪽은 당리창 창거이고 이쪽은 짱주인 주인거입니다. 그리고 이쪽은 됐수다 들어가시죠. 아바바 자기를 소개해줄 줄 알고 기다리던 야반은 멍해지는데 사화는 나이가 어려서 필요 없다 하지만 이 야반은 나이가 많은데 말입니다. 아바바 그 뜻은 너 이놈 너 요즘 너무 들뜬 거 아니야? 너 그러다 다친다 라는 뜻인데 그렇게 다들 다리 안고 짱주인이 묻는데 그 와서 소란을 피운다는 놈들 보통 몇이요? 짱주인 생각에는 여기에 웬 난이 없으니 넘버투인 자기가 대가리를 서야 되는 게 아닌가 였었는데 그러자 지쇼에는 아 그놈들 보통 8시에 오는데 아직은 많이 일찍 하네요 라고 하는데 그 량주부인지 뭔지 하는 놈아 전화번호 있어? 전화하오 오늘부터는 우리 짱주인 쪼웬나 일당이 이곳 뒤를 봐줄 테니까 이제 와서 설치지 말라고 말이요 아바바 곁에서 이 야바가 그 짱주인을 째려보는데 어쭈 니놈이 왜 난이 없으니까 니 이름을 슬쩍 앞에 갖다 붙이냐 하고요 하지만 지쇼 얘는 난처해놨다고 합니다. 그 주인우에는 지금 떠올리에서 이 세력이 제일 센 강바지입니다. 근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러자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내가 할게 야? 그 번호를 누르고 나를 주워 내가 할게 짱주인이 멋있게 그 지쇼연이 핸드폰을 받으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류수왕이 한가운데서 확 빼앗아 내면서 이 눈가리를 희번덕 뜨면서 쏘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하고 그러자 짱주인은 멍해지는데 뭐 하냐고 내 그냥 전화를 받아서 이 단판을 지우려고 그러자 류수왕이 시끄럽다는 듯이 말을 끊는데 짱주인아 네가 뭔 단판을 하냐? 어? 너 단판이 담자는 어떻게 쓰는지 알고는 있니? 이 무식해가지고 싸움질이나 할 줄 알겠지 뭐? 짱주인은 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뭐라고 말이 막 올라오긴 하지만 내뱉지를 못하는데 말은 개뿔도 할 줄 모르면서 뭐 단판을 한다고 짱주인아 내가 하는 걸 잘 보고 배워둬라 알았니? 이러한 데는 그래도 이 조직이 군사인 내 류수왕이 해야지 니는 아직 멀고도 멀었다 어? 보고 잘 배워둬라 그러자 네 짱주인은 이 너무나도 열받았지만 이 뭐라고 어떻게 할 얘기는 못하는데 이 류수왕이 거듭먹 거리면서 핸드폰을 멋있게 누르는데 그러다 전화 저쪽에서는 오 이뿐이구나 그래 혹시 이 지금 와서 퐁당퐁당 하려고 빨리 오나 내 바지 벗고 기다리마 그러자 퐁당퐁당? 류수왕은 뭐 알아듣는데 퐁당퐁당은 뭔 얻어죽을 퐁당퐁당 에? 아니 그리고 바지는 왜 벗는데 너 변태냐? 류수왕은 다짜고짜 욕부터 해댔다고 합니다. 예전에 류수왕은 안 이랬었는데 지금은 왜 이러는 걸까요? 네, 이 류수왕은 요즘 너무나도 들떠있는 거였다고 합니다. 사람이란 원래 그릇을 어느 만큼 키우고 그 다음에 그만한 자리에 올라야 하는데 류수왕 이놈은 그 반대였으니 말입니다. 그릇은 안 되는데 이 경찰국장이 최측근이 자리에 발떠덕 올라갔으니 말이죠. 그러다 량주인은 뭐야? 변태? 너 지금 나를 욕했니? 어? 너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막말하니? 너 죽고 싶어? 량주부야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자 하하하하 멋있게 웃어대고는 어이 니 내 누군지 아니? 내 난간 기차기 류수왕이다 이놈아 저쪽에서는 류수왕? 그게 누구인데? 너 지금 어디야? 어? 너 지금 그 술집에 여사장인데 있는 거 맞지? 너 그대로 딱 기다려라 해. 내 지금 애들 보내마 그러자 류수왕은 당황해지는데 과연 그 자신의 이름은 안 먹히는구나 하고요 잠깐만 너 그러면 너 내 형님이 누구지 아니? 난간구역의 강바즈 쪼웬난이다 이놈아 그럼 되니? 쪼웬난이면 뭐? 쪼웬난이지 쪼웬동이지 다 죽어 잠깐만
누구라고? 네, 사실은 말입니다. 만약 류쌍이 예전의 스타일대로 안녕하십니까 중요한 형님, 저 쩌웬아 일단 류쌍이라고 하는데 우리 난거가 이 지쇼웬이 가게를 맡게 되었는데 멘트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?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를 했더라면 그 량준우의 또한 무조건 웬아니 멘트를 주고 좋게 좋게 해결했을 텐데 쩌웬아니 누굽니까? 비록 다 같은 한계 구역이 강바지라고는 하지만 그 전투력은 하늘과 땅 차이겠는데 이 쩌웬아 일당이 이제 떠올리에서만 해도 몇 개 조직을 골로 보냈었죠. 진짜 주의를 내게 하게 되면은 량준우가 쫄아서 못하겠죠. 하지만 말입니다. 근데 류수왕 이놈이 얘기를 이 싸가지로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?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 다시는 그 술집에 얼씬도 안 할게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량준우에도 이 깡패 두목이 가오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도 준우에는 이 우케나는 마음을 다잡고 좋게 좋게 얘기하는데 아우야 너랑 왜 나니 어떠한 사이인지 내 모르겠는데 나이는 내 너희네보다 한참 더 많다. 그래 저 왜 나니 요즘에 활약이 쓴 거는 내 안다. 그리고 이 저 왜 나 이름 또한 내 앞에서 멘트도 충분히 있다. 그런데 말이다 아우야 너희 이 어투가 지금 내한테 엄청 거슬리거든. 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너희 그 싸가지 없는 어투를 다시 한번 조직하여서 내 뱉어봐라. 네, 하지만 류수왕은 휑 하고 콧방귀를 뀌는데 됐고 지금 뭘 또 다시 말해보라는 게야. 왜? 납득이 잘 안 되니? 내 얘기할게. 니는 납득이 돼도 굴아야 되고 납득이 아니 돼도 굴아야 되겠나? 그래도 정 납득이 안 된다면 한파 붙어보던가. 어? 어떡할래? 그러자 말입니다. 아니면 너희네 대가리 쩌웬아를 보고 내한테 다시 전화하라고 해라. 내는 분명 얘기했다. 너희네 대가리 쩌웬아니 내 앞에서 멘트가 충분하게 있다. 근데 그 류수왕이지 뭔지 말투를 다시 한번 조직해서 내 뱉어봐라고. 네, 하지만 말입니다. 지금 한참 들떠있는 류수왕이 그런다고 해서 좋게 좋게 얘기하겠습니까? 너 안 되겠다. 량준우인지 뭔지 니놈은 좀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. 니 어디야? 우리 지금 당장 찾아갈게.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짱주인 탕리창 야바는 입을 하 벌리고 쳐다보는데 아니 류수왕 이놈이 언제부터 일이 셌냐고요. 지금 이 류수왕 이놈이 하는 거는 다짜고짜 선전포고를 하는 거지 이게 어디 단판이냐고요. 네 이렇게 이번 사건은 다 이 한참 들떠있던 류수왕 이놈 때문에 벌어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. 하 이놈들 이거 아이 되겠다. 그래 함 죽든지 살든지 해보자 이놈들아 오라. 여러분 한계 조폭무리 강바즈는 뭐로 하는지 아십니까? 조직에서 힘이 질세한 놈이 두목이 될 수는 없지만 이 깡이 질세한 놈은 무조건 두목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 웬난 조직이 세긴 세다. 그래서 내 멘트를 주려고 하는데 니놈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면 뭐죠 이거? 그 마지막 자존심까지 꺾이면 어떻게 이 건달 바닥에서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? 그렇게 약속을 잡고 한바탕 붙기로 하는데 주인공 또한 요 한 번 한 번이 전투를 겪고 이 자리에까지 올라왔는데 이 무리 싸움에는 빠삭하겠죠. 야 소대가리야 이놈은 주인우의 오른팔이었었는데 키 195에 이 우람진 덩치는 둘째치고 대가리가 거의 황소대가리만큼 크다 그래서 이 호칭이 소대가리였다고 합니다. 소대가리야 애들 모아라 난강 구역이라 전쟁이다. 그러면 이때 짱주인 측은 어떠했을까요? 우리는 혹시 그 정다웨이랑 정후스 형님한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짱주인이 당황해서 얘기하자 이 류수왕이 피식거리는데 아니 지금 장난 아니야? 짱주인 강리창 야바 사화 이 4대 악인들이 다 있는데 뭘 걱정하냐고요. 하얼빈에 아직 이 조합을 누를 수 있는 조직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. 류수왕이 요 당당하게 멋있게 척 얘기를 하는 거였었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류수왕이 도망을 안 치냐 물으실 텐데 에헤 여러분들도 류수왕 회님을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게 아닐까요? 그렇게 붕 하고 최신식 벤츠가 이 주인의 일당들 앞에 척 도착을 하였었고 짱주인 강리창 야바사화 등 4대 악인들이 내리는데 뭐야? 저것들이 고작 4명이야? 그 량준우의 측은 50명이나 되는 건달이었었는데 이놈들은 고작 4명인 게 아니겠습니까? 네 하지만 이 4놈들 보실 어느 한 놈이 이 적들이 많다고 쫄게 될 놈이 있겠습니까? 하지만 말입니다. 이 4놈들이 멋있게 이 척 내리면서 분위기를 쫙 잡는데 이 갑자기 뒤에서 붕붕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지? 짱주인 일당이 다들 뒤돌아보는데 네, 그 류수왕이 벤츠는 붕 하고 뒤쪽 방향으로 쌩 하고 후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것도 붕 하고 유턴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엥
짜증나고 도망을 제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짱쥔이고 이 당리장이고 야바고 싸화고 멍해서 바라보는데 아니 요번 싸움은 대체 누가 걸었죠? 류수왕 저놈이 지 멋에 들떠서 싸움을 다 걸어놓고는 뿡 하고 도망을 가다니. 네, 류수왕은 생각하는데 뭐 놈들이 저렇게도 많다냐. 내도 기었다가 이 개처럼 쳐맞을 수도 있겠으니 잽싸게 도망이나 가야겠다. 그러면 말입니다. 이 멍해서 이 남아있는 놈들은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再见!